자, 오늘은 냉이 볶음밥과 그리고 네. 토마토 달걀탕인데요. 사실 먼저 이 볶음밥. 네.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밥을 볶게 되면 고소한 맛이 더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맛이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 고소한 맛 때문에 또 볶음밥은 많이 먹게 되는 것도 또 흠이죠. 네. 근데 여기에 냉이가 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오늘 냉이로 볶음밥은 안 드셔보셨죠? 네. 예. 자, 이 냉이는 사실 굉장히 향도 좋고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이요. 요 뿌리와 이파리가 있는 사이에 이물질이 굉장히 좀 많이 끼고, 그렇죠. 잔뿌리가 많아서 또 잔뿌리 사이에도 사실은 흙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씻으려고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일단 이 상태를 좀 넉넉한 물에 조금 한두 시간 정도 담궈 두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얘가 불면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담궈둔 상태에서 얘를 흔들어서 씻으면 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도 혹시 물론이 한번 뭐 이런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또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칼로 이렇게 좀 요 이음새 부분만 긁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지간한 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떨어져서 나가거든요. 아, 손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네. 이파리 쪽하고 뿌리 쪽하고 사실은 익는 속도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뿌리 있는 쪽은 먼저 넣고 나중에 이파리 있는 쪽은 나중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모아서 뿌리 있는 쪽만 먼저 잘라주시고 자, 이것도 볶음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한 2cm 정도 되게 잘라서 이파리는 요건 이제 좀 나중에 넣을 거거든요. 뿌리 있는 쪽은 빼내고 그래서 앞에 뿌리 쪽도 2cm 정도 간격으로 썰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처음에 이 냉이의 향이 네. 그것도 맛도 약간 좀 씁쓸한 맛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향에 빠지게 되니까 네. 이게 없으면 서운하더라고요. 봄철에 안 먹고 가면 또 서운하죠. 네. 그러니까 찌개에도 냉이를 넣고 안 넣고 해서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네. 네, 이런 향들은 보통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더 그 진정한 맛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자, 이렇게 뿌리와 줄기로 이렇게 따로 네. 손질을 좀 해두시고요. 손질을 해놓고 요거는 네. 새우살이거든요. 아. 네, 새우살인데 그냥 물에 한번 헹구게 되면 사실은 새우가 가지고 있는 맛성분이 전부 빠져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씻으실 적에는 그냥 맹물에 씻지 마시고 이렇게 소금물을 좀 만들어서 원래 이 살을 까면서 살짝 이물질이 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뭐 이렇게 크게 더러울 이유는 없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요 소금물에 흔들어서 그냥 건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꼭 씻어줘야 되나요? 가능하면 한 번쯤은 이렇게 헹궈주신 게 좋죠. 제 집에 칵테일 새우가 있는데 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예. 그냥 꺼내서 바로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사실 소금물에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대신 맹물에 헹구게 되면 맛이 많이 빠지니까. 빠지니까 예. 소금물에.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두고요. 정말 이물질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오네요. 네. 네. 자, 그럼 재료가 사실 너무 간단하거든요. 뭔가 다 준비가 끝난 것 같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마늘이랑 파를 좀 넣을 거라서 마늘은 납작 썰기. 근데 뭐 이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다진 마늘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또 다진 마늘은 있는데 그냥 마늘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 파는 오늘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향을 내는데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로 4등분 정도 잘라주신 상태에서 향을 내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좀 넓히는 게 좋으니까 송송 썰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밥만 있으면 재료 준비가 사실 다 된 거거든요. 간단한데요. 예, 이제 볶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간단한지 예. 선생님께서도 약간 이게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너무 예. 저기 조금 황당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민망해서 이거를 팬이 너무 달궈진 상태에서 향을 내기 위한 마늘과 파를 넣게 되면 오히려 너무 쉽게 타버려서 향이 예, 우러나기도 전에 타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예. 팬이 조금 덜 달궈졌을 적에 집어넣고 서서히 향을 충분히 시간을 좀 두면서 우러내주세요.
이제 서서히 팬이 달궈지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 기름의 이제 향이 좀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냉이만 들어가는데 네. 좀 칼칼한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김치를 좀 같이 섞어도 되나요? 근데 냉이랑 김치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썩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개 다 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향이 조금 서로 상쇄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뭐 양파라든지 왜 특별한 향이 없는 채소 같은 거는 같이 섞어 주셔도 괜찮은데 네. 강한 거는 피해 주셔야 네,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베이컨 괜찮나요? 베이컨은 새우 대신 베이컨을 넣고 싶다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글자글 향이 우러나기 시작을 하면 이 냄새도 너무 좋아요. 네. 또 조금 노릇한 느낌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향이 이제 좀 더 많이 우러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뿌리 있는 쪽만 네, 먼저 냉이를. 넣고. 와, 향이. 어우, 좋죠? 와. 향이, 냉이 향이. 일단, 향신채가 먼저 들어가서 그 향이 났는데. 네. 거기 같이 들어가니까. 네. 좀 오묘한데요? 요 자체로도 굉장히 여기에만 사실 그대로 밥을 넣고 볶아도 나름 맛있어요. 맛있는데 네. 오늘은 여기에 이제 새우살을 또 같이 넣어줄 거죠. 새우에 다른 밑간은 필요 없는 거죠? 새우에 밑간 안 하셔도 괜찮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이컨을 쓰셔도 괜찮고 고기를 넣으셔도 되는데 고기를 넣으실 때는 왜냐하면 새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간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근데 고기 같은 경우는 간이 없으니까 밑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새우가 완전히 좀 익을 때까지 같이 볶으면 이 냉이 뿌리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 정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홍빛이 올라올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새우도 있고 지금 뿌리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익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밥을 넣어주세요. 밥을 넣고 이 모든 향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볶아주시는 거죠. 이때 밥이 너무 질면 네. 볶음밥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으깨지 마시고 구순다는 느낌이 들게. 가능하면 뭐 아주 뜨거운 밥도 괜찮고 사실은 식은 밥도 볶음밥은 또 상관없죠. 향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거의 볶아진 상태가 되면 지금 간을 전혀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간장간이 의외로 잘 어울려요. 간장간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재빠르게 간장을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넣고 볶도록. 야, 정말 재빠르게 넣어주시네요. 네. 재빠르게. 왜냐하면 안 그러면 간장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어우러지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나는 간장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소금 간에 드셔도 또 네. 괜찮아요. 예. 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이파리 쪽. 이파리 쪽. 남겨뒀잖아요. 야, 냉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봄을 들이키는 거네요. 근데 냉이가 되게 많아 보였지만 막상 또 숨 죽으면. 얼마 안 됐죠. 예. 네. 선생님,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예. 약간 냄새만 맡았는데도 네. 맛이 상상돼서 빨리 먹고 싶어요. 자, 같이 가볼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사실 들어간 거라고는 별거 없잖아요. 아, 새우 냉이에요. 네, 근데 막상 향이 굉장히 좋고 새우하고 또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릇에 제가 진짜 건강식이다. 네. 와. 봄 느낌이 설기도 하고 사실 색깔도 예쁘잖아요. 네. 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먹었으면 키 180은 훌쩍 넘었을 텐데.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그쵸.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세대도 네. 평균치가 굉장히 낮은 거 보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냉이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볶음밥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찾게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향긋한 냉이 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토마토 달걀탕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사실 만드는데 굉장히 금방 끝났잖아요. 예. 지금 만들게 되는 달걀탕도 사실은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거 달걀 두 개 네. 깨서
또 달걀은 소금 간만 약간 해서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소금. 달걀탕이니까, 그쵸? 네, 약간만 넣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소금 간을 해서 달걀을 좀 풀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꼭지를 닫다면 여기 잘리는 게 너무 많아서 약간 자르고 좀 떼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자르고 떼어내면서 챙겨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토마토 포크하고 비슷하게 자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2.5cm 정도 사이즈가 돼요. 저는 이제 최후비를 하면서 네. 다양한 음식들을 맛을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가리는 음식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편식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이렇게 안 먹어봐서. 안 먹어봐서.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싫어하는 그 재료일 경우에도 눈앞에서 막상 또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렇죠. 예. 조금 또 그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면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예. 아는 만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먹을 걸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유지가 어려운 거죠. 점점 막 살치고. 청경채도 한 입 크기로 잘 잘라주셨고요. 네. 자, 여기에 오늘 이 달걀탕을 약간 중식 스타일로 만들 거거든요. 약간 그 걸쭉한 국물 네. 생각나시죠? 그래서 요 녹말가루를 이제 물하고 섞어서 풀어주도록 네.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풀어놔 주시고. 감자가루가 조금 더 녹말들 중에서도 투명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국물이 더 맑게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옥수수 전분은 있는데 감자 전분 없다 하면 옥수수 전분을 쓰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 다 됐고요. 이제 끓이도록 할게요. 그럼 완성인 거죠? 네. 그건 이제 양념만 네. 여기 같이 챙겨서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지만 맛있으면 우리 최우비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저녁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간단하게 참치액 아 참치액 약간하고 네. 소금 간 해서 기본 간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나는 멸치 육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아. 자 여기에 토마토. 그리고 청경채의 요 뿌리 쪽은 같이 먼저 넣으셔도 돼요. 줄기 쪽만 이런 국물 요리에 토마토가 들어가도 먹으면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맛있어요. 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가? 역시 아는 만큼 먹게 되네요. 그리고 토마토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그 글루탐산 성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조미료 같은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소스 같은데 활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맛이 주는 또 맛 성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토마토가 굉장히 또 스태미너 식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남녀노소한테 다 좋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라이코펜 성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남자한테 예 남자한테도 좋다 마셔야겠네. 자 이렇게 해서 그 토마토가 위로 떠오르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넣을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녹말을 지금 벌써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저어주세요. 네. 잘 풀어주시고 자 저으면서. 아, 저으면서? 예, 안 그러면 한쪽으로 풀처럼 덩어리가 지죠? 아, 그래서 자, 이게 오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녹말물을 넣어주실 때 계속 이렇게 저어주셔야 덩어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네. 합니다. 약간 지금 이 녹말물이 들어가니까 그거 같아요. 그 탕수육 소스. 그렇죠. 근데 예. 탕수육 소스는 아주 되직하다면 지금 정도가 되면은 약간 이제 묽은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냥 맑은 국물하고 이런 국물하고의 그 특징의 비교가 뭐냐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팔팔 끓어오르면 아까 이제 달걀을 가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는데 이때는 젓지 마세요. 아, 젓지 말아요? 예. 젓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끓으면서 대류열이 생기잖아요. 아, 그러면서 결이 예. 생기죠. 그 결에 의해서 달걀이 그냥 있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거 막 젓게 되면 다 풀어져서 날아다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조그매지게 되거든요. 지저분해지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끓게 되면 가볍게만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고
선생님 확실히 이제 녹말물이 들어가서 네. 달걀도 들어가니까 네. 더 되직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푸른 이파리 쪽 아까 네. 남겨둔 거 있잖아요. 청경채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넣어주시고 후추 약간 완성이에요. 깔끔하고 예쁘네요, 요리가. 예쁘죠? 네. 그래서 일단 국이 아쉬운데 끓일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재료가 특별한 게 없다 할 때 쉽게 끓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네. 바쁠 때 네. 그냥 요거 밤에 끓여놨다가 스프처럼 네, 드셔도 참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토마토가 껍질이 저절로 벗겨져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먹다가 이제 옆에 있으면 그냥 빼내시면 사실 되고 그냥 드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얗고 좀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뭔가 좀 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아플 때 드셔도 참 좋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달걀하고 토마토 넣어서 완성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달걀탕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양 만점 토마토 달걀탕이 완성되었습니다.